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부부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가겠습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부부 문제, 이혼 문제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쉽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주에서 좀 좋지 않게 나왔다 해서 부부를 이혼하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질문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래도 충실히 해야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혼 문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저는 그것을 좀 결별해서 좀 떨어져서 살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서로가 뜻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혼하는 방법이 그때 가서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제가 그대로 상담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싸우다 보고 서로가 성격과 어떤 큰 갈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때 그런데 헤어지고 난 5년 10년 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미안해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 그런 부부들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조금만 더 잘할 걸, 왜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파서, 그러니까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서 사는 사람들 많이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 일을 자진방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당신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 이혼 전에 꼭 조금 권유하는 것이 뭐냐? 한번 떨어져 살아봐라. 떨어져 살아보고도 서로의 마음이 땡기지 않는다면 서로의 감정이 다시 싹트지 않는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서로가 그 수준대로 이혼으로 가는 것이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살아보면 또 다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싹트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주사례 상담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걸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성격과 여러 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데 그런데 한번 떨어져 살았습니다. 떨어져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미안하고 아니면 서로의 상대를 찾게 되고 빨리 내가 데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괜찮은데 떨어져 살고 눈에서 보이지 않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서로가. 그럼 그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고 난 이후에 평생 그렇게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져 살아봤는데도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상대를 다시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혼을 해도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쪽에 한쪽에서 그 2년 사이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들어온다면 또 그때는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서로가 마음이 각자의 자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이혼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문적으로 상담해 보십시오.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제가 누구에게도 한번 권유해 볼 만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떨어져 살고 난 이후에 다시 붙는 경우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가 냉정하게 자기 길로 가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은 앞으로 좀 많이 한번 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수명은 길어지고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해야 할 상황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지고 먹는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질병을 유발시키면 결국 수명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최악의 방법이니까 오히려 굳이 그렇게 싸워서 고통받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분도 정말 부부 문제를 갖고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생입니다. 여성분입니다. 개유입니다. 갑진입니다. 경우. 자, 기해, 개유, 갑진, 경우생입니다. 여성분입니다. 지금은 50대입니다. 50대. 그러니까 1971년생이니까 50세입니다. 자, 이 사주가 근본적으로 감옥을 갖고 태어났는데 배우자를 상징한 글자가 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 있어요. 이거 편관이고 이건 정관이다. 정편관 일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유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 자체가 많아졌다 이렇게 본 거죠. 사주를 푸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벌써 딱 아, 배우자는 약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초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분이 감옥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배우자를 상징한 글자가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배우자가 말이 있다면 다자무자에 걸려서 배우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면 많은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효용 값어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좀 약한 기운을 갖고 있다. 배우자 운이 약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운에서 과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금방 명리학하는 사람들은 금방 찾아내겠죠. 언제 이 상황이 문제가 발발하겠구나. 무슨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받겠구나. 왜? 이미 여기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언제 소나기가 되느냐? 이것만 열리면 관망을 할 수가 있겠죠. 갑술입니다. 대운이 갑술로 갑니다. 을해로 갑니다. 병자로 갑니다. 정축으로 갑니다. 무인으로 갑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3, 13, 23, 33, 43. 자,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름을 탈 때고 지금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 자, 이렇게 왔는데 33세에서 43세 정축 딱 그냥 여기서 부부 문제 제동 걸리겠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때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준 거죠. 사주를 푼 사람은 너무 쉽게 하는데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사주니까 쉬운 사주니까. 그런데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결혼을 시키겠죠. 결혼을 시키고 왜 그런 문제가 있냐를 거기에서는 이제 모르지요. 근데 사주 푸는 사람, 아, 이때가 이 사람이 33세, 44세 사이에 배우자 문제로 큰 고통을 받겠구나, 이게 보겠죠. 축이죠, 축. 축은 금의 고입니다, 금. 금이 또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사일축, 합으로서 금이 많고, 진축, 파, 배우자재를 파기하고, 금 자체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금이 많아지면 얘는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아니면 조그만 나뭇가지에 나뭇가지 엄청난 바위돌을 이렇게 몇 개를 묶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는 휘어지고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위돌이가 뭐냐? 남자 문제겠죠. 배우자 문제겠죠. 남자 문제로, 남편 문제로, 이때는 골치 아프지만 정화는 뭐냐? 정화는 일이겠죠. 일, 어떤 일 문제, 사업적인 일이나 활동하는 거. 근데 자녀도 정축 문제에서 굉장히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하겠구나. 근데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배우자 문제. 여기에서 그냥 불보듯 뻔하게 고통을 받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냥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서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32세까지 모르는데 여기서 땅 주어지는 거죠.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10년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인이 들어와요. 무인이. 아하, 이건 뭔가 좀 괜찮다. 이웃을 하고 하니까 얘가 예를 들면 개수도 제게 시켜주니까 얘가 이내 합을 하니까 모든 것이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이거 보겠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사주는 뭐냐? 이런 사주는 조금만 이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볼게요. 이것은 명략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당신은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 다시 부부 문제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라 그죠. 그리고 정면으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가면 이 43세자로 이혼하게 되거나 한쪽 건강이 거덜나게 된다. 왜? 거덜내겠다. 한 명을 치겠다는 이야기죠. 한 명을 명을 치겠다거나 아니면 한 명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너무 불구덕뻔한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이 시기까지 3, 4년간을 이때는 떨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43세 됐을 때 다시 뭉쳐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런 사주는 떨어져 살고 다시 뭉치면 괜찮습니다. 다시 언제 그러냐는지 다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게 된다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렌즈에서는 사주 명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것을 의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냐? 심리학 교수들이 이야기할 수 있냐? 답을 줄 수 있느냐? 참으라 참으라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리에서는 정답을 정확하게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주가 복잡한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쉬운 사주라는 것이죠. 쉬운 사주인데 상대방들은 못 풀고 있다는 것이죠. 못 풀니까 강하게 때려줘야겠죠. 아주 강하게 찢어져라. 서로가 흩어져 살아라. 흩어져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저한테 사주 상담한 사람들 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반대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것이죠. 이런 때는 수능하라 이걸 얘기해. 수능하라. 진축과 이렇게 파괴되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일문제, 개인적인 일문제,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악재들이 겹치고 나면은 이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왜냐면 남편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행자에서 서로 지지고 붙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타서 왜 하지 말라고 행자 하다 보면 싸우고 지지고 붙고 일단 한 사람은 더 힘들죠. 왜? 자기가 고통을 받는데 또다시 치고 나와. 그러니까 치고 받고 치고 받다 보면 이혼 문제가 돼도 되죠. 그럴 때 이혼을 하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참아내야 하냐 모르니까. 그렇다고 어디서 사주풀로 오면 답을 주겠지만 사주풀로 가기 싫다 그러면 뭐냐 찢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1년이고 2년이고 딱 살아봐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너무 편안해. 그럼 뭐냐 진짜 그 사람은 2년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서로가. 그런데 자꾸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 뭐냐? 적당한 시기에 다시 뭉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혼 문제는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로 이혼 문제나 아니면 부부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되돌릴 나가다. 왜? 학 머리 좋죠. 공부 많이 했죠. 귀하게 자랐죠. 수명 건강 길어졌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냐? 이런 부부 갈등에서 크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타이밍, 그때 어려운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넘기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이다. 저는 조론 제도가 있는데 이 조론이 아니다. 저는 차라리 한번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게 낫겠다. 살다 보니까 영 서로가 아니다 할 때는 이런 시기에 한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양성이 돼서 그래 한번 서로 떨어져 살아봐라. 70대에서 조언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70대는 그냥 어지간히 뭉치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왜 그냐? 50대가 가장 누구나가 질병을 얻기 쉽다는 거죠. 질병. 왜? 상충이 들어오니까. 거꾸로 해도 상충, 앞으로 해도 상충살 겪는 시기니까. 그래서 건강을 문제를 부부가 서로가 맞지 않으면 건강 문제를 해치게 됩니다. 이 사주도 벌 이미 정축되기 때문에 병자가 들어왔죠. 장화들고 축이 들어왔어요. 잃어버린 20년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이제 빵 일어나죠. 부부 문제 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사주 명리에서는 선명히 알려줄 수 있고 이걸 모를 때는 조금 전에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떨어져 한번 살아보라.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떨어져 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혼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뭐냐?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진짜 결별하게 돼도 아쉬움이 없더라. 후회가 없더라. 왜? 정말 떨어져 살아가니까. 거기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이 동영상 올리고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더욱더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은 분명하게 이혼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고 부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상처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 상처가 결국은 뭐냐? 질병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를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참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한 건입니다. 서로가 떨어져 살아라. 한번 떨어져서 살아봐라.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